오늘은 미니 하트 원형 도일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3.5mm 6호 모사용 코바늘과 그에 맞는 실, 그리고 돗바늘과 과일을 준비해 주세요. 사슬 6코를 떠줍니다. 다음 시작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짧은뜨기 12개를 바로 해주세요. 처음 짧은뜨기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감아줬던 실은 예쁘게 잘라줄게요. 사슬 2개와 긴뜨기 1개를 시작코에 같이 떠주세요. 남은 11개의 코마다 긴뜨기 2개씩 해줄게요.
시작 후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옆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 예뻐요. 한 코에 사슬 2개, 그리고 이어서 사슬 3개, 그리고 한 길 긴뜨기 한 개를 해줄게요. 예쁜 삼각형이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사슬 3개, 한 길긴뜨기 하나를 이어서 한 코에 넣어주세요. 다시 세 번째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이어서 사슬 3개, 한 길긴뜨기 하나를 한 코에 이렇게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시작 후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세요. 건너가기 위해서 옆으로 빼뜨기 해줍니다. 먼저 기둥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이어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리고 빼뜨기를 해서 완성해줍니다. 바로 사슬뜨기 3개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슬뜨기와 사슬 3개가 돼요. 바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 사슬 3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 3코 구슬뜨기와 사슬 3개를 큰 구멍 하나에 두 번씩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사슬은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두 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시작 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매번 똑같이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한 단 한 단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실을 길게 빼고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재밌어요. 옆으로 건너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 바로 세우고요. 이어서 긴뜨기 두 개를 같은 코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 구멍 안에 긴뜨기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슬뜨기 한 자리에 긴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 다음 큰 구멍에 긴뜨기 3개, 그리고 구슬뜨기 한 코에 긴뜨기 하나,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줍니다.
하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세요. 옆코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음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실이 이렇게 단단하게 꼬여있을 경우에는 한 줄씩 끼워 넣어주세요. 기둥사슬 두 개를 세워주세요. 다음에는 코마다 긴뜨기 한 개씩 세 번을 해줄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코에 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한 코에 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는 것을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코마다 긴뜨기 한 개씩 총 7번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코에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8번째 코에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또 7개의 긴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8번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뜨신 후에 마무리는 첫 번째 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줍니다. 이제 마무리 단만 남은 상태예요. 테두리가 제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시작 코에 짧은뜨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한 개와 사슬 한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한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세 개를 떠주시고 피코뜨기를 할 거예요. 사슬 3개 시작 부분에 시옷 모양의 실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빼주고 피코 모양의 실을 세우고 바늘도 같이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빼주세요. 피콧을 뒤로 돌리고 사슬 하나를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 같은 코에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한 번 더. 그다음 다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 하나가 완성돼요. 한길 긴뜨기 세 번째 코에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흔들긴뜨기 같은 코에 한번 해주시고 사슬 3개를 이어서 해주세요. 피코뜨기를 할 거예요. 중지로 실을 잡고 시옷 모양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바늘 고리도 위로 세워주시고 뒤에 피콧 모양 실을 당기면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 번 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시면 모양 완성이에요. 피코뜨기 하실 때 바늘 고리를 꼭 세워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똑같이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세 개, 피코뜨기, 사슬 한 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모 모양 안에, 시옷 모양 안에 실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할 건데요. 이거는 매듭용이에요. 실이 풀리지 않게 꽉 당겨서 네, 마무리를 해줍니다. 실은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이따가 마무리 실 정리를 해볼게요. 실 정리를 해볼 건데요. 톱바늘에 실을 끼우고 나오는 끝에 실은 바늘보다 약간 짧게 준비해주세요. 편하신 대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요. 최대한 티가 안 나게 마무리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마무리한 코 바로 옆 코에 넣어주시고요. 실이 나왔던 부분에 다시 바늘을 끼워주시면 돼요. 꾹 잡아당기면 이렇게 새우 모양이 유지되면서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실의 흐름대로 몇 번 다른 코에 넣어주시고요. 근처에 있는 편한 실을 한 가닥 잡아주세요. 가까이 있는 실이 좋고요. 거기서 매듭을 한 번 더 지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준 후 가운데로 바늘을 쏙 빼주면 매듭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듭을 한 번 더 지으면 도일리를 사용하시다가 남은 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자르면 어느새 풀리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매듭을 꽉 묶어준 후에 가까이에 넣어줍니다. 또 꼭 잡아당기면 감쪽같죠? 티가 약간은 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앞면인데요. 앞면은 최대한 정말 티가 나지 않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앞에서도 한번 묶어준 다음에 뒤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연속된 실 모양을 찾아주시고 거기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가까이에 있는 위쪽에다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가닥 잡아서 넣어주시고 너무 세게 이때 잡아당기면 실이 당겨져요, 다. 그래서 살짝만 당겨주시고 바늘을 빼시고 가위로 잘라주실 때 약간 밀어서 싹둑 잘라주시면 그 다음에 살짝 실을 당겼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럼 완성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쁜 도일리 많이 떠주세요. 감사합니다.